चाहिँ हामी सुरु गर्नेछौँ। तपाईँलाई परमेश्वरको सहायता चाहिन्छ। 당신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당신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수동형으로 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मबाट अलग रहेर तिमीहरू के गर्न सक्दैनौ? केही गर्न सक्दैनौ। यूहन्ना 15:5। 네, 나를 얼럭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나로부터 떠나 있어서는 너희들이 게이거는 석대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스임 사헤다 바레카 पुस्तकहरु र उत्प्रेरक वक्ताहरु किनारामा उभिएर यसो भन्दै उत्साह दिने मानिसहरु जस्तै हुन्। तपाईं त्यो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네, 서염 हजुर, 서염은 그 셀프라고 하는 뜻이죠. 셀프. 사였다는 헬프고요. 바레코 부스터. 그러니까 자기, 제가 아침에는 자기 개발서라고 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것에 관한 책이죠. 자기 개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자조서보다는 자기 개발서. 그리고 우프레락은 액티베이터가 되네요.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도와주는 사람이죠. 뭐 자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프레릿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프레릿. 프레락 하면 촉진하는, 촉진 강연자. 그러니까 자기 개발도 하고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그런 강연자. 벅터죠. 벅터. 벅터는 스피커를 벅터라고 하죠. 강연자들은 자들들이들은 어디에요? 끼날. 끼날은 한쪽이죠. 한쪽 가상 뭐 주변 가장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사하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같습니다. 저스토훈 사람들과 같습니다. 더 빨리 뛰어걸음을 썩는 자. 예, 당신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तिनीहरू सहायक सिद्ध हुन सक्छन्, तर तपाईँले त्यो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भन्ने सिद्धान्त सधैँ सत्य हुन्थ्यो भने हामीलाई परमेश्वरको खाँचो पर्ने थिएन। 네, 그들이 도움, 세타 시타 시타 기나 시타요 였다. 사이다 시타 사이 गर्न योग्यको भन्नुभएको होला। सायद सिद्ध भनेको कम्प्लिट जस्तो हो नि त। सहायता गर्नको लागि चाहिँ एबल हुने खाले।도움을 줄수 있는, 줄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할수 있다라고, 당신이 그것을 할수 있다라고 라는 진리, 교훈이죠. 교훈은 시탄터, 원칙은 항상 진리였다. 그 원칙이 항상 진리였다면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가죠. 필요죠. 필요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파울레 요 쿠라 부제가 티에 바울은 이것을 이해했죠. त्यसै कारण त उनले यस्तो लेखे, जसले मलाई शक्ति दिनुहुन्छ उहाँमा नै म सब कुरा गर्न सक्छु। फिलिपी 4:13।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썼네요. 썼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परमेश्वरको इच्छा पत्ता लगाउनको लागि असम्भव कुरामा विश्वास अनि उहाँमाथि बालकको जस्तो निर्भरता चाहिन्छ। 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뻗달라가는 발견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의 믿음, 불가능한 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분을 아이처럼 신뢰하는 것, 니르벌다, 신뢰함이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बाइबलमा यस्ता धेरै व्यक्तिहरू छन् जसले उनीहरूको आफ्नै शक्तिमा साधारणतया असम्भव कामहरू गर्दा परमेश्वरको सिद्ध इच्छामा उनीहरूको नियति पत्ता लगाए।네, 성경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슬레 후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사다른이었다. 사다른 떠요. 사다른 떠요. 떠야, 사다른 떠야. 이게 일반적으로 사다른 하면 일반적인 떠야가 나오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어썸법감, 불가능한 일들을 할때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그들의 니어띠, 운명을 발견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할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뜻 안에서 그들의 자신의 운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이네요. उदाहरणका लागि예가 나왔네요. 예를 들면 एक नोआ र उनको असम्भव परियोजना버리요전화는 프로젝트를 말하죠. 프로젝트 계획. 요전화라 버리요전화가 꽤 부럽죠. मलाई पनि अलिकति थाहा भएन तर एउटै एउटै जस्तो लाग्छ मलाई चाहिँ똑같이 요잖아 계획이고요. 프로젝트는 좀 계획보다는 좀더 구제 책에 뻘이니까 뻘이 요잖아니까 좀더 구체적인 뭐 이런 계획. 그래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와 그의 불가능한 프로젝트. उहाँलाई हातद्वारा युद्ध विमानहरू ओसारपसार गर्न सक्ने ठुलो पानी जहाज बनाउने जिम्मा दिएको थियो।네, 노아에게 손으로 노아가 노아가 손 노아에게는 손으로 유더 비만 하면 비만은 비행기거든요. 비만 스타 하면 비행장이죠. 공항. 트리비만 비만 스타. 네, 여기 항상 뭐 이렇게 비행기 타면 카트만두 오면 카트만두 비만 트리비만 비만 스타를 도착했습니다. 방송합니다. 네. 그래서 육도 비만이니까 전투한 싸움하는 비행기니까요. 전투기네요. 전투기들을 오사르누 들고 버사르누 이쪽으로 나르고 들어나르는 운반할 수 있는 큰 빠니자즈 배를 만드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손으로 전투기 정도 이렇게 120m 정도 되나요? 그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아니 2. 아브라함 र उनको असम्भव प्रतिज्ञा네 아브라함과 그의 불가능한 약속이네요. वर्षसम्म बाबु बन्ने प्रयत्नपछि 90 वर्षको उमेरमा परमेश्वरले उनलाई भन्नुभयो कि उनका सन्तानहरू आकाशका तारा र समुद्रका बालुवा जत्तिकै धेरै हुनेछन्।버르송은 열애 동안 이런 뜻이죠. 아버지가 되려는 노력 후에 90살의 나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아니 3. 머리엄 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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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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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आफ्नो हुनेवाला पतिलाई भनिन्, म गर्भवती छु र बच्चाको बाबु चाहिँ पवित्र आत्मा हुनुहुन्छ।네, 자신에게 되어질 왈라 뭐 하는 사람이죠. 될 자, 자신이 될 자, 남편이 될 자네요. 남편이 될 사람이죠. 다의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임신했어요. 걸어보았디 보여. 임신부가 되었어요. 임신부입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임신부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세요.
असाधारण कामहरू गर्नका लागि परमेश्वरले साधारण मानिसहरूलाई प्रयोग गर्नुभएको छ। साधारण은 평범한, 어사다라는 안 평범한, 비범한 이런 뜻이에요. 평범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이 प्रत्येक आफूभन्दा ठुलो कुनै कुरामा संलग्न बन्न बोलाइएका थिए। 그 각자들은 그 아브라함이나 머리암이나 노아나 이런 각자는 자신보다 큰 어떤 일에 성걸런, 성러건, 성러건 번날래게요? 인벌복기? 인벌복기 인벌복기 참여하다, 참여하다, 참여. 파티스페이트 온체기. 아주 성러건 파티시피션. 그 참여도 되고요. 포함도 되고요. 네. 예. 그래서 큰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니 परमेश्वरमा समर्पित भएका र उनीहरू भएको र उनीहरूमा उहाँका उद्देश्यहरू प्रकट हुन र उनीहरूद्वारा पूरा हुन अनुमति दिएको कारण उहाँले तिनीहरूलाई अचम्म तरिकाले चलाउनु भयो। 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서머리핏 헌신했다. 아니, 우리 헌신된 서머리핏 헌신제배 할 때 이 단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분의 우대셔 목적이죠 목적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되는 뭐 완성되도록 허락 동의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어쩜 어떠리까 또 놀라운 방법으로 전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마트리 걸로 속눈에 감 하미도라 건우다 퍼미션 아는데 두는 저 타키 우리 उहाँले नै सारा महिमा आदर र प्रशंसा प्राप्त गर्नुहोस्। 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 딱히 요설이 내 그런 후대인하니 아침에 보니까 띄어쓰기가 돼 있던데 이게 띄어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프로메설레 우할레 너희 사라 머이마 아들 프로삼사 프랍다 그러노스. 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받으소서. 이거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쓰죠. 아들 머이마 아들 프로삼사 많이 씁니다. 아니 यसकारण असम्भव देखिने र महान काम गर्न तपाईँलाई परमेश्वरको सहायता चाहिन्छ। 이러므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가능한 일이건 불가능한 일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